진짜 놀다 왔는데 톤이 들어왔어요. 영상 제작 경비는 저도 들 테니까 뭐 허리벌림님 마음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여행 크리에이터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제작 의뢰는 어떤 루트로 들어오냐, 그렇다면 이 여행 콘텐츠는 어떻게 쌓을 수가 있느냐. 저희가 만든 상의수가 나왔는데 꿀빨. 숙욕을 좀 하나 올려주라. 자, 1등이 먹는 3등이 먹는 거야. 3등이 먹는 거죠? 왜 갑자기? 와! 행복당 도착했어요. 전 이번에는 딸기 맛으로 먹을 거예요. 읽어야 돼. 마감합니까? 종료. 12가지 대박. 1번 누구시죠? 4번. 시드블을 눈앞에 둔 심정이 어떻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고요. 구독 취소 눌러주세요. 너무 맛있고 <맛있거든요. 웃음> 대표님 파이팅. 멈추었다. 괜찮아? 맛있는데? It's delicious. 뭐 이러면 내가 뭐하래. 전 이미 먹어봤습니다. 영상자료 있습니까? 동경님 짠. 부럽네요. 진짜 자의로 먹었어. 네? 근데 저는 진짜 추가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뭐 후각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물 색깔. 바다 입고 왔습니다. 이색적인 대만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나무 위쪽에 제 닉네임을 적어보려고 해요.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유시간이라서 저는 요거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 쿠키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공항까지 가는 게 픽업으로 올 거예요. 저희가 KK데이에서 갈 때랑 올 때 둘 다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이쪽으로 픽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주소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오케이. 오케이. Sorry. 너무 친절하시다. 짠! 끝난 줄 알았죠? 안녕하세요. 허니블링 여행 유튜버입니다. 대만 여행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놀다 왔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강연 때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 여행 크리에이터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나요? 네, 돈을 버는 게 사실 직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 꿀팁으로 여행 크리에이터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K 덕분에 제가 이렇게 돈 버는 꿀팁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만 여행 가실 때는 KK 데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수입을 버는 구조가 다양해요. 1위는 회사 유진이 월급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KK데이와 다녀온 것처럼 여행을 가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비. 세 번째로는 제가 주말마다 하는 강연료. 네 번째로는 여행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수입, 유튜버 애드센스 수입. 곧 2만이 되면 제가 뭐 10만 아니고 2만 구독자의 수입 이런 식으로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섯 번째로는 제가 이제 책까지 돼서 인스타 수입, 블로그 수입, 페이스북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되면 수입이 들어오는 루트가 정말 다양해지게 되는데요. 유디니에 관련된 영상은 지난번에 찍어보았으니까 오늘은 영상 제작비에 대해서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돈을 버는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번 대만 여행 영상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로 KK데이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고요. 그쪽에서도 이런 견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영상 콘티 기획안을 보냅니다. 미팅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서로 영상을 기획을 하고요. 실제로 여행을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 영상을 올리는 작업까지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입금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 여행 크리에이터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상 제작 의뢰는 어떤 루트로 들어오냐? 보통은 메일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이라든지 본인의 결과물을 만들고 나서 메일이라든지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꼭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메일이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저희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여행 콘텐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여행 콘텐츠는 어떻게 쌓을 수가 있느냐?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여행을 가야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여행 경비가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저는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 경비를 안 드리더라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은 이제 여행을 직접 가고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공모전을 추천을 합니다.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창에 여행 모집 혹은 여행 공모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여행에 관련된 공모전들이 보이실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공모전에 열심히 지원해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대만 여행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 꿀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알람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행 어플리케이션 유디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까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